나한테 뭐 선물 온거 있다며. 뭐야? 줘봐. 뭔데? 무슨 페덱스가 있고 영어로 써져. 이거 해외에서 온 거네? 근데 잠깐만, 이거 되게 패키징 디자인이 익숙한데. 이거 나 리뷰에 그 리뷰한 그 기간투스 아니야? 기간투스인데 왜 이걸 해외에서 보냈지? 볼까? 이게 뭘 이렇게 묻혔나 보다. 아, 되게 내가 익숙한 몬스터의 냄새가 나는데. 설마 여기다 몬스터 부은 건 아니겠지? 흘렸니 몬스터? 볼까? 와, 3X 라지 사이즈네. 이거 제일 큰 거. 3X 라지가 좋긴 좋지. 사이즈가 큼직큼직한 게. 뭐지? 볼까요? 또 새 것도 아니고 뜯겨 있는데? 아, 아닌가? 뭐 이렇게 테이핑 되어 있네. 박스가 이대로 포장돼갖고 먼 길 넘어온다고. 얘가 너무 에이징 돼버렸다. 그냥 3X 라지 마우스패드인데? 딴 거 없는데? 그냥. 근데 이게 뭐 선물. 뭐야 이거? 러비 나토라고 써져 있어. 와. 와. 내가 이렇게 레이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다, 진짜. 레이저 본사에서 이거 만들어서 보내준 건데. 세상에, 아예 여기다가 그, 원래 이게 레이저라고 이렇게 그, 택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레이저에서 러비다토라고 딱 새겨가지고 보내줬네. 와, 핵감동. 와, 나포하면서 두 명밖에 못 받았을걸? 근데, 야, 진짜 난 약간 레이저만 놓고 보면 되게 성공한 덕질이다, 진짜. 난 진짜, 와. 아, 구독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아,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세상에 레이저에서 이렇게 저희 채널 이름 딱 새겨가지고 기간투스 V2 네, 마우스패드를 만들어서 보내줬네요. 러빗 아토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감동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야, 씨, 이거 쓰지 못하겠다. 와, 이제 어떻게 쓰지를 못하겠네. 어, 야, 씨, 어디 액자에다가 이거 저 그거 해가지고 걸어놔야 돼. 사이즈 너무 큰데. 와. 야, 이거는 생각 못했다. 이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되게 감동이네. 아, 레이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레이저 사랑하겠습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